안녕하세요. 한국에 여행 오신 여행자 여러분들, 이곳은 한국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이라는 곳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가이드를 맡게 된 유튜버 로젠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360도 VR 영상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키보드 WASD와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상하, 좌우, 시선을 이동해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한번 시도해보세요. 네, 다시 여기에 봐주시고요. 화면에 화살표와 함께 MC를 봐주세요라는 영상 혹은 마크가 뜨면은 다시 제 쪽을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간단한 기본법을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한국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? 자, 여기는 인사동 거리에 있는 쌈짓길이라는 건물 앞입니다. 쌈짓길의 쌈지는 순우리말로 주머니를 뜻해요. 그럼 이 주머니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자, 인사동 거리에 와서 인사동 거리를 한번 안 보고 갈 수 없겠죠? 강남 영동과는 다르게 한국적인 멋을, 군내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. 한번 타보시죠. 날씨가 정말 좋네요. 이런 날은 나들이 가기가 참 좋은데. 어디 바람 좀 쐬러 가볼까요? 자, 한번 뒤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겠어요? 이쪽을 봐주시고요. 이곳은 서울의 한강이라는 곳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날씨가 좋은 날엔 산책을 하든가 아니면 캠핑을 하고 놀곤 하죠. 저쪽에 보이는 다리는 반포대교라는 다리예요. 기네스북에서는 가장 큰 노량 분수로 등록되어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바로 저쪽 멀리까지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볼 수 있답니다. 우리 이제 바람도 쐈으니까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? 마침 20자 임명식이라고 있네요. 한번 보러 가시죠, 한번. 그대로 다른 곳도 한번 둘러볼까요? 저쪽을 보세요. 경회로입니다. 네, 360도 영상을 통해 본 서울의 모습은 어떠셨나요? 이제부터 한국의 여러 곳을 좀 더 자세히, 여행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찬 영상들을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